Okay. I think you must be very busy with your school homework assignment. 아, 교수 때문에 바쁜 것 같아요, 그렇죠? Hello. Okay. So, do you have anything to share? 나눌 거 있어요? 네. 오케이, okay, 나눠주세요.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 이어서 읽었고요. 책타운의 새치기라는 부분을 읽었는데, 여러 나라에서는 약간 새치기 서비스라고 해서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공항 보안 검색대가 있어요. 공항에 가서 되게 밟아야 되는 절차도 복잡한데,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길잖아요. 근데 1등석과 비즈니스석 고객들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몇몇 나라에서는 1등석을 이용할 수 없는 여건의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항공사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맞춤 특권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 서비스를 구매하면은 기다림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맞춤 특권 서비스는 1등석과 비즈니스석 고객들에 비하면은 많이 싼 편이라고 해요. 이 외에도 새치기 서비스에는 놀이공원이랑 엠파이어 스테이트 등이 있는데, 놀이공원에서는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은 돈을 지불하면은 안 기다리고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놀이원 앱을 이용해서 먼저 예약을 해서 들어가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거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대요. 오케이. What do you think about it?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저도 Do you like? 한번 에버랜드에서 해본 적이 있는데 편하긴 했어요, 확실히. So, do you like it?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공해 주는 거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어때요?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 저 같은 사람 평생에도 비즈니스도 어떻게 사볼 그런 기회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내 평생 소원이 이런 거 한번 타보는 거였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가격이 아닌 약간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제도 같아요. 자, 오케이, 감사하고요. 저는 잠깐만, 아침에 어디서 나눠야 되지? 제가 잠깐만요. 공유를 클래스 여기 카카오톡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책을 두 가지를 읽었는데, 백만장자 메신저를 이제 주로 영어로 읽다 보니까 영어로 읽을 때는 오디오북으로 읽거든요. 잠깐만요. 먼저 열어놓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어떻게 들어가지? 제가 자기 방을 잘못 들어가. 잠깐만요. 이걸 누르면 들어갔는데. 아, 됐, 들어갔다. 자, 이 책이에요. 공유됐을까요? Is it shared? 화면 공유됐어요, 책? 에마? 아, 오케이. 자, 백만장자 메신저를 주로 이제 영어를 막 이렇게 늘리면서 하기 위해서 주로 오디오북을 듣는데, 오디오북은 이제 그냥 틀어주는 대로 듣게 되는데, 그건 별로 좋은 독서법은 사실은 아니죠. 근데 이제 책을 읽을 때 저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목록을 쭉 훑어본 다음에 그날 읽고 싶은 거를 집중적으로 들어요. 읽어요. 그래서 오늘은 홍보 전략, 실전 농업 홍보 전략이라는 이제 코너였는데, 요즘 이제 학원 홍보 기간이거든요. 11월 달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옮기고 막 그런 시기라서 홍보를 해야 돼서
고심을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여기 굉장히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은 홍보 전략. 그래서 성심껏 가르치고 봉사하듯 홍보하라 이랬거든요. 여기 보시면 메신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종종 메신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할 일을 항상 자신을 마케팅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마케팅하는 게 중요하다 얘기를 하죠. 하지만 어떤 의도로 하는 말인지는 알겠지만 사실 이것은 틀린 이야기이다. 당신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이다. 이것이 당신이 해야만 하고자 하는 일이며 해야만 하는 일이다. 다행히도 우리는 가르치는 것이 곧 마케팅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어제 선생님이 봉사활동 제안한 것도 그런 차원이에요. 사실 저 이제 온라인 이제 강의가 활성화돼서 여러 개가 동시에 오픈돼 있는데 돌아보면 어디서 시작됐냐면 20년 전에 봉사활동에서 시작됐어요. 20년 전에 대학교 1학년 한 자매님을 이제 무료로 그러니까 성경 공부로도 가르쳐 드리면서 그분이 이제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30살이 돼서 대학교 1학년 입학하신 분이에요. 영어를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겠죠. 그분한테 새벽마다 모닝콜을 해서 영어 성경을 같이 읽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에 자라서 리더가 됐고, 근데 지금은 내 자녀의 어머니가 되셨어요. 교회 리더가 되셨고, 그래서 중3, 중1, 초6, 초3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봉사하는 그분이 또 봉사하는 삶을 사세요. 나 대학생들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삶을 사시니까 이제 살림이 넉넉하지 않겠죠. 본인은 봉사하시고 남편이 이제 한전인가 일하시는데 자녀들을 학원에 못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줌으로 이제 수업을 해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저렴하게 받았어요. 무료는 아니에요, 저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첫째만 가르쳤는데 둘째, 셋째, 넷째 다 영어 공부를 못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분 학생 반은 이제 저렴하게 받고 나머지는 이제 이 아들이 잘 돼서 선생님 늙었을 때 선생님한테 용돈 주세요. 그러면서 무료봉사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큰아이가 이제 영어는 조금 못해도 기계를 잘 다뤄서 저한테 줌 수업 노하우를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져갖고 줌 수업할 때막 우왕좌왕 할때 저는 우왕좌왕 안 하고 잘할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업그레이드 됐죠. 그리고 그 동생 반들도 다 개설이 돼서 그 동생 반들한테 이제 이렇게 다른 클래스가 들어오게 됐고 어제 그 연결된 요르단에 있는 3학년, 5학년 친구들도 또 다른 줌 수업에 이제 저는 이제 그 선교사님 자녀나 목사님 자녀들을 무료로 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유료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온라인 수익화가 이루어졌죠.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주변에 그 선생님들이 자기처럼 영어 공부 선교지에서 영어 공부 제대로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환경이 열악하신 분들한테 소개를 해주셔서 더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에마가 한명 봉사로 시작하면 그게 봉사로 끝나지 않아요. 자기 좋은 그 경력이 되고 거기서 출발해서 유료화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들이 많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꼭 해보시면 좋겠는데 혹시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보셨어요? 아직 타이밍이 시간이 바쁜 거 알아요. 중3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가르치는 것보다 더 좋은 배움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문법에 대해서 좀 약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이한테 내가 문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가르치기 위해서는 정말 10배나 더 노력을 하고 이제 내가 잘 아는 것도 쉽게 전달하려고 교사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럼 쉽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노하우, 그다음에 그림 잘 그리니까 그림을 통해서 더 쉽게 전달하는 방법, 미리 캔버스나 캔버를 이용해서 쉽게 강의하는 방법, 이런 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저보다 또더 잘하실 거거든요. 젊기 때문에 또 이게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컴퓨터 못하잖아요. 근데 더 잘하실 것 같거든요. 동영상 만들어서 가르치는 거 하나씩 강의를 이렇게 찍다 보면은 이제 노하우가 늘어서 그게 이제 그 대학 졸업하시고 티칭 그쪽에 커리어 쪽에 입문하실 때 너무나 큰 자산이 될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저는 다시 여기 보고. 앤 프랭크 다이어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마음 아픈 장면이라서 굉장히 숨을 죽이면서 막 끝까지 읽느라고 조금 늦었어요. 이거 공유됐죠? 앤 프랭크 다이어리 공유됐나요? 네. 네네. 자, 오늘 Friday, April 2nd, 1943. 자, would you read aloud, please? 읽어볼게요. Why another item has been added to my list of sins.
자, 아, 오마이, 이런 오마이 감탄사죠. 이제 안 좋을 때 하는 감탄사죠. 오, 이런 another item has been added to my list of sins. 내죄 목록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알죠. 이것도 너무 성숙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지금 15살인지 16살인지 우리 에머 나이랑 비슷할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아. 거기다가 또한 가지 더 추가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일이라는지 읽어볼까요? Last night was lying in bed waiting for father to tuck me in and say my prayers with me. When mother came into the room, sat on my bed and asked very gently. 오케이. 선생님, 요거 보면서 유대인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이죠. 이제 last night, 이 지금 애니 중학생 2학년 정도 됐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밤마다 이 14살 된, 15살 된 아이를 재워주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알수 있죠? Last night I was lying in my bed. 내가 침대에 누웠을 때뭐 하면서 누워 있었어요? 여기 분사구문 나왔죠? Waiting for father. 아빠를 기다리면서 누워 있었어. 근데 아빠가 뭐 하기를 해주는 걸 기다렸냐면 To tuck me in and say my prayers with me. 아빠가 나를 재워주고 같이 기도해주러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중학생이 된 자녀들도 그냥 재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릴 때는 재워주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저도 둘째까지 같이 데리고 잤던 기억이 나는데 3학년 되니까 이제 나 엄마 나 따로 잘래 하면서 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따로 다른 방에 자더라도 들어와서 같이 기도해주고 재워주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저력이 어디서 나온지 알겠지? 이렇게 해주는데 아이들이 빗나갈 일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됐어요? When my mother came into the room, 엄마가 아빠 대신 들어와서 set my bed and asked very gently. 자, 내 옆에 침대 옆에 앉아서 아주 부드럽게 물어보셨어요. 그다음 읽어보세요. And And daddy isn't ready. 앤 아빠가 준비가 안 되시 아빠가 오늘은 어쩐 일인지 아주 급한 일이 있으셨는지 이게 앤 재워주러 들어오셔야 되는데 못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대신 들어오셨죠. 그리고 자 읽어보세요. How about if I listen to your prayers tonight? 자 내가 너의 기도를 오늘 함께 들어주면 어떨까? 오늘 내가 대신해주면 어떨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No, mom. See? No, Not mommy. Monson, 이거 마음인데 don't 어떻게 했죠? I replied. I replied. 차갑게 거절했어요. 싫어요, 엄마. Mother got up. Stood. Mother got up, stood beside my bed for a moment, and then slowly walked toward the doors. 엄마 일어나서 자, 내 침대 옆에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문으로 걸어갔다.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딸이 내가 기도 들어줄까? 그러고 들어갔는데 싫어요, 엄마. 그랬어. 거절당했어, 딸한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 읽어보세요. Suddenly, she turned her face contorted Contorted. 응? with pain and said, I don't want to be angry with you. I can't make you love me. 계속 읽으세요. A few tears slid down her cheeks as she went out the door. 그렇죠. 자, 여기서 contorted란 말이 이제 모르는 단어지만 추측할 수는 있겠죠. 이 상황에서 내가 재우러 들어갔는데 애가 no mommy 이렇게 거절했어. 그래서 여기 보니까 sudden she turned 갑자기 나가다가 돌아서서 자, her face contorted with pain. 자, 그녀의 얼굴이 뭐로? pain,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런 뜻이죠. 그녀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리고 말했다. 너한테 화를 내고 싶진 않다. I can't make you love me. 내가 너를 사랑하게 만들 수 없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죠. Went out. 자, 방문을 나갔을 때 그녀의 눈물 몇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냈다. 엄마 울었어요. 너무 너무 이렇게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 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I lay still thinking how mean it was of me to reject her so cruelly, but I also knew that I was incapable of answering her any other way. 이렇게 여기서 보면 I lay still. 자, 요 still 이제 뜻이 두 가지인 거 아시죠? 조용한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조용한이란 뜻이 있고, 그다음에 아직도 여전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조용히겠죠. 나는 조용히 누워 있었다. thinking. 여기 또 관계 우리 계속 나오죠. 우리 분사구문 계속 나죠. 뭐뭐 하면서죠. 이거 분사구문 이번에 시험범인가요? 그렇죠? 분사구문하고 네, 분사구문하고 가정법 시험범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뭐 하면서죠. 뭐뭐 하면서 thinking how mean 자, 요거 또 간접 원문까지 나왔어요. 자, how mean it was of me. 그러면 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mean 하면 잔인한, 못된 이런 뜻이죠.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생각하면서 나는 조용히 누워 있었다. 무엇가 그랬어요? To reject her so cruelly. 엄마를 그렇게 잔인하게 거절했다니, 그렇게 거절한 것이 얼마나 이제 잔인했는가 생각하면서 누워 있었다. 요거 지금 it was mean to reject her so cruelly. 요 문장을 지금 간접 원문으로 만들어서 넣었는데, 요거 to reject, to 부정사가 진조인 걸 아시겠죠? 진조죠? 그래서 내가 그녀를 그렇게 잔인하게 거절한 것이 이제 뭐 했다? 자, 이렇게 mean 아주 못됐다. 자, 그러면 요 미, 요, 여기서 of 여기 의미상의 주어가 me라는 것도 아시죠? 누가 했냐면 내가, 그렇죠? 그래서 요 of가 이게 원래는 for가 오죠. 의미상 주어 앞에. 근데 여기 of가 왔어요.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incapable은요. capable의 반대말. 그래서 unable to do something, 뭔가를 못하는 거야. 자, capable을 할수 있는 거. 뭐 캐파가 된다 이런 말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I'm capable 하면 난 그걸 가능하다. 그래서 it was incapable of answering her anyway. 근데 I also knew, 난또 알았어. 그녀의 대답에 내가 대답을 못하는 거. 왜냐면 잔인하기도 했지만 엄마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더 읽어보죠. I can't be a 엠마, your mic is off. 마이크까지 있어요? I can't be a high Hypocrite. hypocrite imperator when I don't feel like it. So hypocrite이라는 단어가 요게 위선자란 뜻이에요. 여기 보면 someone who says has particular moral beliefs, 어떤 도덕적인 신념을 말하는데, but behaves in the way it shows these are not sincere. 이제 행동은 그렇게 안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위선자죠. 위선자. So, I can't be a hypocrite and pray with her when I don't feel like it. 내가 그렇게 느낄 수 없는데 엄마를 받아들이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는 위선자가 되는 거니까 위선자가 될 수는 없었다라는 얘기죠. 위선자가 될 수는 없다. 그다음에 just doesn't work that way. 그냥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안 되니까 마음이 안 따라주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I felt sorry부터 읽어보세요. I felt sorry for mother, very, very sorry, because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 noticed she wasn't indifferent to my coldness. 자, 여기서 엄마한테 아주 아주 미안했다라고 얘기하죠. 이제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란 뜻이죠. I noticed she was indifferent to my coldness. 그 엄마가, 자, indifferent 뜻이 뭔가 같아요? 한번 추측해 볼까요? 추측하기 어렵죠. 이게 지금 different는 다른인데 in이 붙어서 이게 무슨 뜻일까? 근데 선생님도 지금 짐작이 다 끝까지 읽을 때까지 안 나타나 안안 됐고, 뒤에도 또한번 나오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찾아봤는데 이게 무관심하다는 뜻이래요. 무관심한. 자, 그래서 엄마가 내 냉정함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려서 되게 미안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한테 무관심하다고 많이 생각했던 거죠. 근데 엄마 하는 말 들으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해도 너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없구나. 이렇게 엄마가 말한 거 보니까 항상 엄마가 자기한테 무관심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무관심하지 않다는 걸 알아서 되게 미안했다 그랬죠. 계속 읽어볼게요. I saw. I saw the sorrow in her face when she 나는 그녀 얼굴에 있는 슬픔을 보았다죠. When she talked about. talked about not being able to make me love her. 그렇죠. 내가 그녀를 사랑하도록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말할 때 엄마의 얼굴에 깊은 슬픔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으세요. It's hard to tell the truth, and yet the truth is that she's the one who's rejected me. 자, it's hard to tell the truth. 이것도 무슨 용법이에요? 여기 it하고 to 나왔어요. 뭐가 어렵다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어렵다. 말하기 가주, 어렵다. 그죠? 가주어 진주어죠. yet 하면 여전히. 근데 사실은 the truth is 진실은 이거다. That she, the one who rejects me, 나를 거절한 것은 그녀다. 내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자면 그녀가 나를 거절한다. 어떻게 하는지 여기 보죠. She 계속 읽어보세요. She only who's Who tactless, tactless comments and cruel cruel jokes. jokes about matters I don't think are funny have made me insensitive to any sign of love on her part. 여기 선생님 지금 모르는 단어 이렇게 해놨는데 찾았던 것 같은데 안 적어놓은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나네요. She's the one who tactless comment and cruel jokes about matters I don't think are funny have made me insensitive to any sign of love on her heart, on her part. 자, 요번 굉장히 길은 문장인데 다시 읽어보죠. She's the one who's tactless comment and cruel jokes about matters I don't like are funny. Are funny, have made me insensitive to any sign of love on her part. 이거 굉장히 길은데, 요걸 tactless라는 단어를 몰라도 and를 중심으로 항상 어떤 게 같이 와요? 병렬 접속사니까 비슷한 내용이 같이 오죠. 그러면 cruel jokes랑 tactless comment가 비슷한 내용인 건알수 있겠죠.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나한테 아주 잔인한 농담을 한대죠. 그리고 커멘트 그러면은 이렇게 조심성 없는 인것 같은 이걸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커멘트를 가지고 할때 그걸 하는 사람이다. The she's the one 한다는 얘기죠. 그가 그녀이다.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면 about matters 하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I don't think are funny. 내가 재밌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insensitive하다는 얘기는 이것도 못 찾았어요. made me insensitive to any sign of love on her part. 그러면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느끼게 하지 않고 내가 재밌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조크에 잔인한 조크랑 코멘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뒤에를 더 읽어보면 내용이 더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Just as my heart thinks. 그게 나오죠. My Just heart. as my heart sinks every time I hear her harsh words, that's how her heart sank when she realized there was no. 여기 먼저 보면 my heart stings every time I hear her harsh word. 이거 무슨 뜻인가요? harsh라는 말 알죠? 거칠은 말이에요. 거칠은 말. 그래서 heart sink 가슴이 가라앉는다. 가슴이 철렁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자, 내가 그녀의 거친 말들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가슴이 철렁철렁 가라앉는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that how her heart sank down, she realized. 자, 그리고 그러니까 엄마가 there was no more love between us.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똑같이 가슴이 철렁대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엄마한테 복수하는 거예요. 엄마가 먼저 그렇게 자기한테 너무 심한 말들로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자기는 거짓말을 할수 없어서 엄마의 기도, 엄마랑 같이 기도 안 하겠다 그런 거죠. 자, 그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She cried. More love between us. She cried half the night and didn't get any sleep. Father has avoided looking at me, and if his eyes do happen to cross mine, I can't read his unspoken words. 계속 읽어보세요. 쉬운 거라서 How 다. can you be so unkind? How dare you make your mother so sad? 자, she cried half the night. 그러면 밤새도록 아니라 all night이 아니라 half the night이니까 밤새도록 아니라 한
밤새도록 밤밤새도록 아한 밤이 뭐 8시간이면 한 4시간 정도 울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didn't get any sleep.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 밤새도록 못 자고 이제 울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father has avoided looking at me. 아빠가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피했어. And if his eyes happened to cross mine, 아빠가 내 눈을 마주쳤으면 I can read his unspoken word. 자, 말을 했어 안 했어? 아빠는 말은 안 했는데 아마 아빠가 자기 얼굴 받았으면 이렇게 얼굴 쳐다봤으면 눈이 마주쳤으면 How can you be so unkind? 어떻게 그렇게 불친절할 수가 있어? 어떻게 감히 엄마를 그렇게 슬프게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읽을 수 있었을 건데 아빠는 그런 말 이제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안한 거죠. 아빠는 참은 거예요. 그다음 계속 읽어보세요. Everyone. Expects me. Everyone expects me to apologize, but this is new something I apologize for because I told the Everyone expects me to apologize.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기대한대, 나한테 뭐 하는 것을 사과하는 것을 기대하니까 모든 사람이 내가 엄마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근데 but this is something I can't apologize for. 하지만 나는 내가 절대 엄마한테 사과할 수 없다. Because I told the truth. 왜냐하면 사실을 말했으니까. 진실이니까.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A And sooner or sinner's. later, mother was bound to find out anyway. 자, sooner or later 하면 곧 이런 뜻이죠. 곧 엄마도 자 was found, was bound, bound, was 묶여지다 to find out anyway. 엄마도 이제 결국은 알게 되시겠지. 왜 그렇게 내가 사과할 수 없는지 그 얘기죠. I seem to 그다음 계속 읽어보세요. I seem to be indifferent to mother's tears and father's glances, and I am because both of them are now feeling what I've always felt. 여기까지 한번 보죠. I seem to be indifferent to mother's tears and father's glances. 내가 엄마의 눈물과 아빠의 아빠가 이제 이렇게 나를 쳐다보는 거에 대해서 무관심해 보이지만 I am. 그러면 나는 사실은 관심이 있다. 관심 신경 쓴다는 얘기죠. 신경 쓴다. 왜냐하면 because both of them are now feeling what I've always felt. 왜냐하면 둘다 내가 항상 느끼는 것을 둘다 느끼고 있어요.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엄마 아빠가 이제 느끼는 거라는 얘기죠. 자기는 항상 당한대. 그 얘기를. 근데 얘는 이제 엄마 아빠한테는 처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I can only feel. Can't only feel sorry for mother who will have to figure out what her attitude should be or by herself. 자, I can only feel sorry for mother. 자, 엄마한테 미안한데 뭐에 대해서 미안하냐면 who will have to figure out what her attitude should be all by herself. 혼자 스스로 그걸 알아내야 되니까 그건 좀 미안하긴 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무슨 의도로 했는지 요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번역본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무슨 의도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읽어보세요. For my part. For my part, I will continue to remain silent and aloof. I don't intend to shrink Shrink. from the truth being. 자, 그래서 for my part 하면 자기로서는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I will continue to remain silent, aloof. 자, 계속 침묵과 어떻게? 이제 aloof가 냉정함이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쌀쌀하게 침묵과 쌀쌀하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I don't intend to shrink from the truth. 사실을 이렇게 shrink하면 이렇게 축약하다, 줄이다, 그러니까 축소하다라는 뜻이죠. 축소할 의도는 없다. 그리고 because no longer It's postponed. The harder it will be for them to accept it when they do hear it. 이거 더비더비 용법 나왔죠. The longer, the harder. 자, 내가 그것을 지연시키면 시킬수록 it'll be hard for them to accept it. 자, 이것도 가져진 적또 나왔죠. 여기 accept it 요게 진조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까지 진조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더 힘들 거대. 받아들이기 힘들 거대.
그들이 그걸 들었을 때, 내가 지연시키면 지연시킬수록 더 힘들 테니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빨리 말하는 게더 낫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마음 아픈 사건이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그런 자녀 교육을 돌볼 수 있는 좋은 그런, 이렇게 일기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3분 넘어버렸는데, 뭐, 간단하게 써보세요. 느낌이 있었을 테니까, 네. 스피드라이딩 하고, 우리, 오늘 저기죠. 수요일이니까, 금요일날은 다음날 일기 또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Okay, thank you for joining. Have a wonderful day. 자, 바이바이. 들어가세요. 아, 여기서 쓰실 거죠? 스피드 라이딩. 잠깐 열어놓겠습니다.